냉전이 뭘까? 영어로 콜드워, 차가운 전쟁? 여러분 부모님이 싸움 후 한동안 쎄한 분위기 있지? 그걸 쉿, 아빠와 엄마 냉전 중이야 라고 표현해. 격렬하게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서로 대립하는 상태, 즉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지.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비행기, 탱크 등 무기를 갖고 직접 싸우는 전쟁을 열전, 직접 싸우진 않지만 상대국의 스파이를 보내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전, 외교전으로 대립하는 것을 차가운 전쟁, 즉 냉전체제라 해. 2차 대전 때 연합국으로 활동했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자본주의의 짱이 됐고 소련은 공산주의의 짱이 됐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반대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뒤 1945년부터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까지 약 50년 동안 미국과 소련이 전쟁 없이 팽팽한 긴장상태였던 냉전체제가 시작된 거야. 즉 냉전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대립했던 거지. 그런데 1991년 소련이 해체되니까 미국이 싸울 상대가 없어져 냉전 시대도 사라진 거지. 그럼 냉전의 반대말은? 냉전의 반대는 탈냉전이야. 냉전에서 이탈하는 것.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던 냉전 체제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게. 첫째는 정치적 차원이야. 트루먼은 미국 대통령이고 독트린은 영어로 원칙이란 뜻이지. 즉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이야.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대하면서 동유럽 여러 나라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스와 터키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했어. 그러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그리스와 터키에 지원할 것을 선언했지. 미국의 정책은 소속 무장 세력이나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유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차원으로 2차 대전 후 망가진 서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 마셜 계획을 수립했어. 그래야 공산주의가 전 유럽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 셋째는 군사적 차원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조직했지. 군사력이 있어야 공산주의 확산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의 짱인 소련도 유럽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자본주의 진영에 맞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 정치적 차원에서 소련은 트루먼 독트린에 맞서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럼을 결성했고, 또 경제적 차원에서 소련은 서유럽 경제 재건 정책인 마셜 계획에 맞서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코메콘을 조직했지. 군사적 차원에서 1955년 소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맞서 동독,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했어. 암기팁, 코에 콘을 바르자. 코, 코민포룸. 콘, 코메콘. 바르자, 바르샤바 조약기구. 냉전체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정치, 트루먼 독트린 대 코민포룸. 경제, 마셜계획 대 코메콘. 군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본주의 진영 말고 공산주의 진영 하나만 외워.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냉전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냉전체제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충돌해 세계 여러 곳에서 갈등과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어. 2차 대전이 끝나자 독일 영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나라에 의해 분할 점령됐지. 수도 베를린도 네 나라가 분할해 소련은 동 베를린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서 베를린을 점령해 분할 관리했어. 그런데 1948년 3월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독일 영토를 서독으로 통일하자 6월 동독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수도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막고 서 베를린에 전기, 석탄, 식량 공급 등을 중단시켰지. 이게 바로 베를린 봉쇄야. 그러자 미국과 영국은 비행기로 서 베를린에 식량, 생필품, 석탄 등을 공급했어. 소련은 곧 베를린 봉쇄를 해제했지만 1949년 독일은 공산주의 진영의 동독과 자본주의 진영의 서독으로 분단됐지. 그리고 1961년 우나라 휴전선처럼 베를린 장벽이 설치돼 1989년 철거될 때까지 존재했어. 공산주의 진영, 즉 동독과 자본주의 진영, 즉 서독이 대립했으니까 냉전체제 영향이지. 그럼 베를린 장벽 해체는? 베를린 장벽 설치가 냉전체제니까 베를린 장벽 해체는 냉전체제 해체, 즉 탈냉전이야. 다음 단원에서 배워. 또 중국은 1949년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과 공산주의 진영의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공 내전을 벌였는데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의 승리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 즉 타이완으로 이동해 중화민국을 세웠지.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도 냉전체제의 영향이지. 국공합작이라고 하면 틀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국공합작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거니까. 한편 한반도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다가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 그리고 1950년 북한 김일성이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치만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 중심의 유엔군이 방어했지. 결국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말아.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 역시 냉전체제의 영향이지. 베트남에서는 자본주의 진영인 남베트남과 공산주의 진영인 북베트남이 싸운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됐어. 베트남 전쟁도 자본주의 진영, 즉 남베트남과 공산주의 진영, 즉 북베트남이 싸운 거니까 냉전체제의 영향이지.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소련이 미국 바로 밑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 미국이 이것을 막으려 하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국제적 위기야. 이것도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이 대립한 거니까 냉전체제의 영향이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 요르단 등이 독립했어. 1차 대전 중 영국은 아랍민족과 유대민족에게 각각 국가 건설을 약속했지. 1915년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흐는 오스만 지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랍 지도자 후세인에게 아랍민족이 전쟁에 협력하면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했어. 이걸 후세인 맥마흐 선언이라 해. 영국은 아덴과 시리아 협정을 제외한 아랍 민족의 독립을 지지한다. 한편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국민들은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이 많지. 그런데 1차 대전 중인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빌프어는 유대민족에게 전쟁 자금을 지원해주면 이스라엘의 옛 땅인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이걸 벨푸어 선언이라 해.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을 위한 본거지를 건설하는 일에 동의한다. 이처럼 후세인 맥마흐 선언과 벨푸어 선언은 반대되는 내용일 뿐더러 영국은 1,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1948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자 팔레스타인은 난민으로 전락했지. 또 아랍은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어.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지. 이후 두 차례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과 아랍연합군 즉 아랍민족 간에 네 차례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중재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많은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나 예루살렘은 동서로 갈라져 1967년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다가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지. 아직도 두 나라는 대립하고 있어. 이처럼 영국은 두 가지 반대되는 선언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갈등과 중동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거야. 이집트의 나세르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뒤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했어. 1951년 리비아 독립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했지. 특히 196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무려 17개 나라들이 독립하기도 했어. 그래서 1960년을 아프리카 해라 부르기도 해. 하지만 서구 열강이 기존 부족의 영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경선을 정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민족과 부족 간 대립, 정치적 혼란, 내전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 결국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분리됐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호찌민의 주도로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 독립했으나 베트남 전쟁 뒤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됐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의 주도로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여 독립했지. 인도네시아의 네, 네덜란드의 네, 전에 배웠지? 2차 대전 이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 프랑스 혁명단원에서 제3신분 배웠지?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라고 했었어. 즉 제3신분은 제1신분과 제2신분에서 제외된 별개의 신분이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제3세계는 프랑스 혁명 때의 제3신분을 본떠 만들어진 용어였어. 그렇다면 제1세계, 제2세계도 있다는 말인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이 주도한 자본주의 진영,
다른 말로 제1세계와 소련이 주도한 공산주의 진영, 다른 말로 제2세계가 나뉘어 대립했지. 이걸 냉전체제라 하고. 그러자 2차 대전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 즉 새로 생겨난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냉전체제, 즉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을 염려해 제1세계,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편도 아니고 제2세계, 소련 등 공산주의 진영편도 아니라는 뜻으로 강대국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선언하면서 제3세계라는 용어를 썼던 거야.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운나이가 만나 상호 불가침, 평화 공존 등 평화 5원칙에 합의했지. 평화 5원칙, 주권 영토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적 공존. 그리고 다음 해인 1955년 반동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들은 평화 5원칙을 기초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에 반대한 비동맹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자는 상호협력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하는 평화 10원칙을 결의했어. 평화 10원칙, 기본인권과 국제연합헌장 존중,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단독 집단적인 자위권 존중,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동맹의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상호협력 촉진, 정의와 국제의무 존중. 그리고 196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의 주도로 강대국과 동맹하지 않겠다는 비동맹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1차 비동맹회의가 개최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을 다짐했지. 1960년대 중반이 되자 냉전체제의 주인공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냉전체제는 서서히 완화되었어. 앞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지원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했지.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소련에 저항했는데 이걸 자유화 운동이라 해. 중국은 소련과 대립했는데 이념 문제와 국경 문제 때문이었지. 첫 번째는 중소 이념 분쟁이야. 1949년 중국 공산당 중공이 출범하면서 중국은 소련에 이어 공산주의 제2인자가 됐어.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한 사람이지. 하지만 1953년 막강했던 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가 계승했는데 그는 스탈린에 반대한 탈스탈린주의를 주장했어. 그러자 공산주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때다 싶어 후르쇼프를 비난하고 스탈린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등 소련과 인연 대립을 벌였지. 두 번째는 중소 국경 분쟁이야. 중국과 소련의 국경은 1689년 청나라 강의제와 러시아 표트르 1세 사이에 체결된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출발했어. 시베리아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러시아는 청나라와 부딪히자 몇 차례 싸움 후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맺었지. 이 조약에 따라 국경선은 별탈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이 서양 열강에 패하자 제국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도 중국 영토를 욕심내게 됐어. 그래서 1858년 러시아는 청과 아이온 조약을 맺어 한반도의 3배 넓이인 아무르강 북쪽 땅을 차지하고 연해주를 청과 공동 관리했지. 그러다가 1860년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청나라부터 빼앗으면서 현재 중국 러시아 국경선이 만들어진 거야. 1960년대 이후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1964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 때 뺏어간 연해주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소련의 협상을 요구했어. 하지만 국경 협상은 결렬되고 계속 분쟁이 이어지다가 2005년 러시아가 몇 개 섬을 중국에게 넘기는 것으로 중러 국경 분쟁은 완전히 끝났지. 앞에서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이 주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조직했다고 했지.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탈퇴하는 등 독자 노선을 선택했어.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긴장 완화, 즉 냉전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지. 닉슨 독트린,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대처하기 바란다. 미국은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개입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 참, 닉슨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헷갈리면 안 돼.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체제 형성, 닉슨 독트린은 냉전체제 완화와 관련이 있어. 정반대야. 트루먼 독트린, 냉전체제 형성, 닉슨 독트린, 냉전체제 완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전개된 냉전체제는 1969년 닉슨 도트린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냉전 완화 분위기가 시작됐어. 그래서 1972년 미국은 소련과 군비 축소 협정을 체결했고 1973년, 1960년부터 계속되던 베트남 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했어. 그러자 베트남은 1975년 곧바로 공산화됐지. 또 197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은 자본주의 진영의 동독과 공산주의 진영의 서독으로 나뉘었다고 했지.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하는 등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서독과 동독은 관계가 개선돼 1973년 동서독은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했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독일을 따라한 거야.